안녕하세요. 티즐리 여러분들. TVING 오리지널 알린데서 반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덕질 토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NFJ요. 사실은 MBTI 따위가 나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성향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비 같은 블랙톤. 블랙이나 네비 요 톤을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밝은 톤보다는 그게 통해서 조금 색깔이 있는 건 되게 드물게 그냥 블랙톤이 아니라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막 화사하고 밝은 것보다는 그런 톤이 청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서 제가 맡은 반이라는 인물은 인과율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반인 반녀의 몸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어떠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또 세상을 지배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태초의 그 악의 존재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한 5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인물이나 작품에서 캐릭터를 구현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를 이제 아니면 몇 가지들을 극대화해서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써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했었던 모든 캐릭터 인물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인반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싱크로율이 0%에 가깝지만 갖고 있는 정서나 성향들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50%지 않을까. 저는 블루불사 오래 살아야 그냥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오랫동안 갖고 새로운 세상들을 계속 만나면 나 새로운 지식들을 얻어가고 그러면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루불사를 얻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제주 음식은 많이 못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 뭐 흑돼지가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제주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촬영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짬뽕이 배우들이랑 자주 먹었던 음식이어서 그리고 성준하고 다이가 은우도 좀 그렇긴 한데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짬뽕을 엄청 많이 먹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개미? 올해는 되게 다행스럽게 일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올해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개미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려니 숲을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느꼈던 제주만의 어떤 가람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뭐 매년 새해 때마다 다짐하는 건데 다른 건 없고 그냥 지금처럼 작품들 열심히 하고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들 포함해서 또 주변에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내년에도 건강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티빙에서 슬픈 도시 여자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그런 류의 작품을 좋아해서 아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리고 또 시즌2가 나온다고 해서 시즌1을 다시 한번 봤었어요. 아일랜드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붙여준 것 같은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인 반녀의 요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요정이지만 그냥 요기인 걸로. 반전 포인트는 일단 다른 배우들의 어떤 싱크로율, 배우들이 여태까지 연기하지 않았던 모습들의 반전적인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판타지 액션 장르들을 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과 VFX 힘을 받아서 싸우는 액션씬.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액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액션 안에서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배우들도 그 인과율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정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한 본격 덕질 터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티빙 오리지널 지난 12시에 오픈되는 아일랜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